그리고 저희가 당선자를 3명 이렇게 제출하고 나서 보니 공교롭게도 당선자들의 낙입대가 비슷합니다. 그래서 저는 85년생이고 우리 이주영 당선자는 82년생이시고 그리고 차나람 당선자는 86년생입니다. 그래서 아마 다른 좀 덩어리가 큰 당에서는 뭐 80년대생, 90년대생 당선자들이 이렇게 식빵 속에 건포도처럼 조금씩 박혀있는 그런 정당도 있지만 저희는 앞으로 정당 자체가 원내 활동 자체가 그냥 젊은 생각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예고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이 당분위기에 맞춰서 앞으로 또 760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축제장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당장 당세를 늘리고 훌륭한 인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.